자유한국당 과반수는 그냥 뭐 3분의 1도 어림없습니다. 5.18 망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치 구조의 개혁이 가까워왔다. 민생의 문제다 얘기해요. 보수 진보 중도가 어디 있느냐. 함께 아우르고 가는 통합의 정치를 하자. 그동안 당이 어느 정도 당 체계, 사무처다, 연구원이다, 또 중앙, 지방 조직이다, 중앙 조직, 체계적인 안정을 기하고 어느 정도 뭐 그 당이 이제 제대로 기능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끊임없는 정체성 논란, 또 일부 탈당, 또 원심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뭐 불안한 게 사실이죠. 그러나 나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가 양극한 대결, 양당 체제, 대통령 제도에서 양당 체제로 양극한 대결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날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치 지형의 변화, 정치 구조의 개혁이 가까워왔다. 거기서 바른미래당이 탈이념, 실용적인 개혁의 정치, 이런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수 진보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정치가 굴러가는, 운영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보수기 때문에 뭐 소득주도 성장에 반대하고 뭐 진보기 때문에 저소득, 최저임금에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생의 문제다 얘기해요. 내가 민생 실용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활을 어떻게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인데,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냐. 보수 진보 이런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국민의 생활, 실제 생활이 문제고, 실제 생활을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 그 정치가 될 것이냐. 그래서 민생 실용의 정치다, 이렇게. 그것이 보수 진보를 다 함께 아우르고 보수 진보를 배제하지 않는 중도 통합의 큰 호영의 정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푸드트럭을 끌고 뭐 각 전국을 돌면서 길거리 나와서 커피 대접을 하고 손다방에서 커피 대접을 하는 것은, 아, 도무지 그 작년 12월 15일에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겠다. 국민에게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 국민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뭔가 하는 데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2월까지는 꼭 되지 않더라도 아직 선거가 1년 한 두 달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는 모든 그 기간 안에 선거 제도 바꾸고 구선거 구호를 조정을 하고 이런 최소한의 여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을 해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4.19 때도 혁명으로 헌법이 바뀌었고, 6월 항쟁으로 헌법이 바뀌었고 하는데, 촛불혁명으로는 정권만 바뀌었지 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제왕적 대통령제는 뭐냐? 대통령이 모든 걸 쥐고 있으니까. 인사권, 예산권, 뭐, 재정권, 뭐 입법권,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판사 임명권도 다 갖고 있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쪽에 모든 게 쏠리니까 내가 저걸 잡지 않으면 난 죽는 몸이다. 그래서 극한내결인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5.18 망언으로 나온 겁니다. 한 예로. 이제는 극한대결의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진정한 협치, 진정한 합의의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구도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구성돼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진보는 더불어민주당, 보수는 자유한국당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바른미래당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염려들이 있고 개별 당원들, 개별 국회의원들 중에는 그런 거에 좀 조바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를 근래 보면은. 실제로 양당만이 갖는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3.7개였었다고 그래요, 평균. 그러니까 최소 3개 정 제3정당이 항상 있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그 정당 득표율 25%를 차지할 거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국민들은 아주 현명하게 그걸 나눠줍니다. 이제는 훨씬 더 할 겁니다. 절대로 더불어민주당 과반수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자유한국당 과반수는 커녕 3분의 1도 어림없습니다. 근데 그 3분의 1도 어림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구도가 이제는 싸움의 정치에서 통합의 정치로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의식들이 높아질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국민들이 그 선택을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요. 선거를 앞두고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하게 되는 그래서 금년 하반기 들어서야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파가 지금 사실 그 촛불혁명으로 망언 정당이거든요. 그 지금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그 문재인 정부가 하도 경제적으로 못하고 또 무슨 여러 가지 비리 같은 것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쏠리는 것 같지만 보수가 실제로 보세요. 저게 하나로 통합이 됩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이런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보수 우파들 극우 보수는 그쪽으로 안에 남대. 이 중간지대 대그 평원이 지금 비어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새롭게 모아서 또 하나의 그 새로운 그 물론 그 1당, 2당은 어느 사회나 거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2당의 체제를 바꾸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황금돼지애라고 합니다. 반복이 가정에 또 하시는 일에 다 함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경제가 자꾸 무너져가는 것 같았고 사회적으로 이게 우리가 안정을 잃어가는 이런 사회였는데 금년도에 이러한 것들이 안정이고 또 여유고 풍요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시작한 한반도 평화는 금년에 더욱더 빠르게 진전이 될 겁니다.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남북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더 나은 이런 삶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없는 사회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해서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정치가 극한대결에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협의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렇게 해서 통합의 정치 합의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
국민들의 민생을 돌보는, 민생을 실용적으로 이끌어서 돌보는 중도 통합의 정치, 중도 개혁의 정치 확실하게 튼튼하게 이뤄내겠습니다.